자, 무슨 내용이죠? 39살의 39세. 미혼 남자고요. 연애운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은. 네, 연애운. 그래서 그 최근 헤어진 마지막 연애가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최장으로 사귀었던 게 한 3년 정도 됐대요. 오케이. 근데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뭐가 궁금한 건데요? 자기 연애운인데 사실 나이상으로 봐도 그렇고 본인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결혼운이냐 연애운이냐 했더니 연애운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긴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전제한 연애운을 봐줄까 했더니 그냥 연애운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연애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회사 다녀요. 롯데온 쇼핑. 롯데. PD. 경력도 꽤 되고 지금 아마 과장 차장 정도 됐을 거예요. 롯데온 쇼핑 PD 정도면 잘 나가고 있는 건데. 네, 잘 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네. 네, 능력 있어요. 좀 못생겨서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길래? 친한 후배. 그래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말로 없고요. 주위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소개팅 하거나 하니까 주위에 그냥 만나는 사람 없대요. 자기 말로 없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니 그럼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이 저 3년 동안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여자 쪽에서 결혼을 하자고 했겠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기준에 아직 나는 결혼할 준비가 아직은 안 됐다. 37에? 예,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금전적인 좀 그게 좀 있어야 돼.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꼈는지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은 여자는 결혼 안 못한다고 하니 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거죠. 자, 이 지금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하겠어요 라고 남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해주면 좋을까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실제로 이 사람은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죠. 아, 그래요? 이 사람한테 아니, 무슨 얘기를 해주면 문제 해결될 거냐 이거죠. 평생 갖춰지는 날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막하고 좀 약간 비난적으로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너가 만족하는 그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 얼만데? 뭐 얼마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뭐 전세 혹은 뭐 집 하나 뭐. 보통 이런 건 2월 기준으로 삼죠. 그렇죠. 쟤 이제 뭐라고 얘기할래요? 일단 정해놓고 저축을 하고 결혼하고 저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사실은요 나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내년 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 1년의 저축이 얼마죠? 1,000만 원 수준이잖아요. 내년 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없죠. 없죠. 물론 0원에서 1,000만 원 혹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요 수준이라면 해볼만 하죠. 요거는 그렇죠. 리지너블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4,000에서 전세가 8,000짜리예요 그러면 4,000만 원 이거 어떻게 언제 모을 거니 이러면 이게 대책이 안 서거든요. 그렇죠. 이거 또 뭐 전세 까면 꼭 가만 있나? 그러니까 또 4년이잖아요 그냥 이 기간 동안 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또 이게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결혼을 미뤄요 라고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나온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냐는 거죠. 근데 상대 남자가 부족해요 그 말이요? 그쵸.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의 부족함이란 것의 책임은 누가 져요 이거? 이건 남자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이거를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그런 짓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자, 그럼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주나 이거죠? 딴 남자 만나. 너가 사랑한 게 돈이니 아니면 남자니 이걸 물어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결코 그 여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팩트를 확인해 주는 거야. 자, 이 여자가 사랑하는 게 돈이면 안 되나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비난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너가 알고 있니? 이거죠.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고시생인 거야.
자, 결혼할까 여자가? 안 하죠. 안 하죠. 남자가 붙으면? 하죠. 하죠. 그럼 남자가 이제 슬슬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냥. 선생님, 그러면요. 예. 저기에서 결국 예.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를 정말 사랑할 수도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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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 돈 예. 때문에 사랑했다. 그럼 예. 그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는 거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사랑, 그 사람을 너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널 속이지 말고 그 사람을 속이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돈을 따라 가라가 맞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 거라면 지금 당장 정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 행동과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만 같으면요. 그러니까 말과 아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직선에 있으면 사실은 그게 무슨 짓인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은 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철천지 왼수라 제일 죽여야겠어. 그게 내 행복인 것 같아. 죽이지 말아야 되나요? 뭐 죽일 수도 있죠. 네, 난 죽일 수도 있죠. 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평생 동안 나를 강간했어요. 어때요? 그 여자를 아빠를 죽였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나? 없죠? 그게 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됐죠? 왜요?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지금 해석하면 되죠. 자,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해석하시나. 근데 사실은 얼굴이 좀 떴어. 너무 갑자기 졸려. 도넛 먹고 나니까 긴장이 확실히 좀. 아, 그 회사 들어가기 전만 해도 되게 예뻤는데. 왜냐면 이런 말도 사실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이런 공감하시는 사람들은 조차 없잖아요, 주위에. 저 그 사람들도 다 그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 최면사들하고 보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6개월 뒤에 뭐 먹어서 알 거야. 아, 그러니까 계속 저는 회사에서 그랬지 집에 가면 또 아빠한테 아빠는 어떠니 저 취직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거기도 힘들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막 공감해준 사람 만나니 갑자기 또 확 떡살이 풀리네. 떡심이 막 풀리면서. 아무튼 예. 아무튼 제가 그때 어떻게 봐줬냐면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하여튼 사람을 만날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데 그걸로 만남으로 인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금 그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감정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감당하지 못할 변화로 인한 감정의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근데 이게 뭔 소리야 그게? 일단 감정의 소비를 하고 있고 본인은. 에? 졸지 말고요.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는 그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배우려고 하는 갑자기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어떤 사람이에요? 실무자요. 실무자죠 나이트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펜타클스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네,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네. 뭐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란 네. 말이에요. 결혼하기 좋을까요?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요. 아직 결혼할 만큼은 아니에요. 결혼할 만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여유로워져. 킹이 돼야 되죠. 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킹과 나이트가 어떻게 다르냐면 나이트는 연애하고 싶은 사람, 킹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애시당초 질문이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연애할 사람 찾고 사람 있는 것도 저 카드에서 사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의 그 수입 부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수입이랑 상관없이 이 사람 성향이 성향 예, 아직은 조금 덜 컸다 느낌 좀 나는 거죠. 결혼하려고 본인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아직 그 39세까지는 아니고 이런 카드 나온 거 보면 한 30초반 정도 애들이 이런 카드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좀 정신연령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또 페이지 뜬 건 아니니까 큰 문제 삼지는 않고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고 과거에는 주장할 능력이 안 돼. 주장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뭘 주장한 거예요? 결혼. 결혼?
있냐고요? 네. 본인이 얼마나 괜찮, 본인이 능력 있는지를. 뭔 소리야, 그게? 본인의 응? 열정? 즐거움? 무슨 소리야, 그게? 아, 본인의 욕구? 욕망?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얘기랑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굳이 연애를 하려 하지 않는 거. 그쵸, 사실은 그렇죠. 네. 여기서 착각, 흔히 실수하는 게 이게 옛날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내가 결혼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러기에는 과거가 너무 길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옛 여자친구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이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연애하자고 할 만한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안 했다. 내가 도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현재 어때요? 현재... 예요? 아, 예. 아, 그쵸. 예. 러버스? 사람이... 네. 조만간에 누군가 소개를 해주거나 좋은 사람 만나거나 뭐 프로포즈를 받거나 하거나 어쨌든 간에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자, 여기서 러버스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예, 그냥 그 만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잘 됐다 이런 톤이지 그 사람이 괜찮다까지는 잘 몰라요. 아, 상대방이요? 그쵸. 아.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잘 돼가긴 하네. 뭐 이 정도까지지. 그 사람이 훌륭한가? 뭐 대체로 훌륭하지만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솔직히는. 됐죠? 근데 상황이 좋은데 사람이 별로다. 이런 경우 많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긴 하지만 일단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근데 미래 카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는 그쵸. 그런 연애 예. 부인감을 만나다가 되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아, 결혼할 만한 좋은 여자 만나네요. 뭐.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두 번째 뭐요? 두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이요? 네. 다른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 상대방. 아, 애. 콕 애 생겨서 이제 콕 끼는구나. 됐죠? 세 번째. 아, 예, 세 번째 해석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투척해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 결혼 마찬가지. 아, 했죠. 왜? 소연잖아.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아, 이런 경우에는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연상인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는 연상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해하세요? 모르겠습니다. 39. 뭐 그 나이에 뭐 임신 때문에 콕 껴서 결혼한다. 뭐 난 좀 말이 안 되죠, 일단.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아이씨 뭐 그냥 하자. 뭐 이런 콕 깬다랑 좀 다른 톤이죠. 20대 초반에 그거랑은. 어쨌든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자, 다시 1번 다시 해볼게요. 1번. 나인 오브 펜타클스 역방향 무슨 뜻이겠어요? 낭비한 거잖아요. 뭘 낭비했을까요? 사람들 만나오면서 에너지를 아니요 뭐 괜찮은 여자들 그쵸 괜찮은 여자들을 다 놓쳤다. 아. 사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많았다. 혹은 지금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 많은데 네가 못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 평가했을 때 괜찮죠. 뭐, 저 정도 나이에 꼴떡대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많겠죠? 예. 왜 그럴까요? 직업이 뭐 튼튼하니까 직업이 튼튼하니까 말고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PD는... 결혼을 바로 결정할 아니요? PD니까 뭐 아니 뭐 연애 PD도 아닌데 뭐 매력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 카드를 보고 할 수 있는 아니요 이 사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도 지금 너무 연애를 하고 싶어 할 거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게 남자한테 이득입니다. 아, 왜요? 왜일까요? 이런저런 연애 경험이 많아서? 아니요. 나이가 많고 직업이 좋은. 좋은
총각? 총각이 없어요. 오, 그렇지. 시소 가치가 있네. 그쵸. 왜냐면 나이가 많고 직업이 좋으면 벌써 장가 갔거든. 그렇지. 근데 그 나이에 결혼하는 남자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나이가 많고 직업이 좋은 처녀가 많죠. 처녀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게 36에서 39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완전 매력적인 거지. 사실 그만한 건 없거든 이제. 다 장가갔거든. 자, 나이가 많고 결혼 안 한 남자 대체로 어때요?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이가 많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퀄리티가 대체로 높아요. 높은데. 그러니까 퀄리티가 괜찮고 나이가 많은 남자는 사실 희소 가치가 아주 뛰어나네. 아주 아주 되게 쉽죠. 아주 7대 경관이 하나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훌륭하네 진짜. 그러니까 주변의 여자들이 사실은 네, 러버스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여자가 집착거릴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급했고. 그렇죠. 네, 여자는 남자는 적적, 얼마 없고 예, 게다가 그 어느 정도 성적으로 높은 데인 상태고 적극적인 대시가 가능해진 상황이죠 사실은. 그쵸? 바이아군가 뭐예요? 저희 작은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타워 역방할 때 작은 변화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이거죠. 변화하기도 싫어하나? 그쵸. 사실은 작은 변화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1번, 2번, 아니 3번, 2번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구나까지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밤에 뭐 하나? 결혼도 안 하고 혹시? 왜? 그 주변에 여자도 많은데. 하긴 뭐 술 먹고 즐기면서 하긴 또 뭐 네. 세월 보내도 되겠 네. 사실 능력 좋겠다. 네. 남자 쪽에서 사실은 뭐 굳이 이런 상황도 있죠. 예, 무릉도 원이네. 야, 뭐 그렇진 않고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일단 아직 뭐 믿을 구석이 아니죠.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없는 거예요. 예. 아, 믿을 만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허당이었더라 혹은 믿을 사람이 없더라. 이것을 사실 이 카드 7번을 보면서는 옛날에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난 믿었는데 난 배신당했다. 그래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난 결혼 싫고 그냥 연애할래. 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니니? 라고 한 번쯤 물어볼 만해요. 아니면 그 사람 못 잊는 그 카드는 아니구나. 못 잊는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여자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못 잊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자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쵸. 남자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게 결혼을 미루는 게 결국은 나조차 그런 거냐. 사실 너 행복하자 그런 거 아니냐. 우리 같이 살자 잘 살자 그런 건데 그래 2년은 못 기다리고 가냐. 그러니까 이런 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거기 비빌 언더 그러니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은 허당이더라. 그러니까. 됐죠? 네. 남들 보기엔 어때요? 뭐, 어떻게 될지 결론을 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가 알고 있는. 예, 그거를 해서 이거 여기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 연애하면 어떨까 물어보는데 내가 넌 뻔하잖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너가 결정을 하면 되잖아. 그쵸. 예. 그렇게 해석이 되죠. 네. 예, 사실은 너는 주변에 네가 고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톤이 상황에 나오는 거죠. 8번 보고서 9번 어때요? 뭐가 두려워요? 결혼하게 될까 봐. 저게 원래 무슨 뜻이었죠? 케어하는 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역방이면
킹컵스 역방향. 결혼하고 싶지 않은. 아니죠. 킹컵스 역방향이었어요. 그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남이 바라지 않는데 자꾸 주는 거고, 어. 두 번째는 오지랖이고. 네. 두 개 같은 거죠, 사실은. 예. 네. 네.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근데 여기서 이거 오지랖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 여자한테 간섭받는 게 싫어가 돼요. 아, 그렇게 봐야 되나? 오지랖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로 안 봐요. 네, 그러면 퀸컵스랑 이 나인홀 컵스를 합치면 여자 못 믿겠다. 여자 못 믿겠다. 자, 우리 그 여자의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의 전형이 어떤, 여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여자. 전형적인 여자. 못 믿을 사람? 그렇죠. 저기 뭐냐면 그 요즘에 내가 덱스터라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거기 덱스터 시즌 5에 루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뭐냐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덤벼. 그리고 덱스터가 그 주인공이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하지 말아 규칙을 정해줘. 근데 그거를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그 덱스터가 곤란한 주인공이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조금 도와줘서 문제 해결돼. 이게 여성의 전형이에요. 아니, 뭐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이 규칙을 안 지키는 것에서 정말 성질이 나고 화가 나지만 뭐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아, 예. 이게 여자의 전형이에요. 아. 규칙이 있고 규칙을 깨는 형태가 늘 여자예요. 그래서 보면 이브 그랬죠. 또 판도라 그랬죠. 또 예. 낭랑 그랬죠. 다 그래요. 이게 여성의 전형이에요. 이해하세요? 예. 여자는 기본적으로 규칙 안 지키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얻어걸려서 뭐 잘 되면은 남자가 못하는 거 해결해주고 예.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규칙을 지키고 그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고 참고 버티고 그 규칙대로 하는 이 발전시키는 근데 발전에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이 여자의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가 여성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트릭스터가 돼요. 일종의 장난꾸러기 형태. 뭔가 이상한 괴인? 뭐라죠? 그 뭐죠? 기인 형태가 트릭스터 형태예요. 마술사, 매지션. 근데 여자가 남성성을 획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웅이 돼요. 잔다르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이때 이 퀸컵스 역방향, 나인오브컵스 역방향 보면서 여성의 전형을 바라보는 남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보기에 여성의 전형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말 안 듣고 잘 안 기다려주고 지멋대로 하고 해야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받죠? 좋은 사람은 있지만 계속 이 사람을 못 믿게 돼서 저 카드를 그대로 해석을 해봐야죠. 3소드를. 아, 3소드를. 선택을 해야 돼. 아니죠. 아,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는 상황이. 네,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왜 받아요? 욕심 때문에. 응, 바라는 게 많아서.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죠. 주로 뭘 바라요? 뭐, 우리 좀 합리적으로 살아보자, 뭐 이런 거 바라죠. 여자 쪽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 없죠. 예, 네. 게다가, 아, 생각해보면 뭘 생각하면 제일 쉬우냐면 임신한 여성에게 합리적을 기대한다?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아, 땅, 어머, 미역국 기분이 와. 그치, 내가 왜? 내가 너 때문에 임신했잖아! 막 이러면서. 아, 뭐지?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여성의 전형에 가까워요. 좋고 나쁘게 문제랑 전혀 상관없고. 됐죠? 이 사람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결론은 뭐냐면, 여자를 만나 그리고 결혼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 얘기는 네가 바란 게 많은 거야. 가야지. 돼야 되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사실은 결혼은 해요. 이거는 이거는 러버스의 엠프러스 나오면 이건 무조건 결혼한다고 보는 거고 너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고서 결혼 안 한다? 사실은 잘 해결 안 돼요. 이러고 결혼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됐죠? 네. 오케이.